부끄럽다. 누구세요? 누구긴 뒷북친 빚쟁이 할망구지. 돈 마련되면 연락해. 세상에 생각만큼 만만치 않지? 동네 친구고 뭐고 간에 한 집에 사는 사람 먼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성금, 이거는 잔금. 거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놈 잡아내라고 얼마나 닥달했는지. 할머니가 왜요? 뭘 왜야. 네 아버지 빼주려고 그런 거지. 여사님 방으로 가세요. 제가 보시고 갈게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전부 잘못했어. 저 처음 만났을 때 왜 명함을 주신 거예요? 빨간 딱지 가득한 집안에 차마 엄마 유품을 줄 수가 없었어. 좀 안정된 다음에 돌려주는 게 너희 엄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받아주신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어. 너희 엄마처럼 반짝여서.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나한테 밥을 차려준 사람이야. 돈은 돈이고 밥은 밥이라고. 야무지고 단단하고 내가 보기에도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 그런 멋진 사람을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그만 할머니도 몰랐다면서요. 몰랐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아빠한테 사기친 김 이사님도 찾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너희 엄마한테 밥값은 해야 될 것 같았어. 우리 엄마 유품 돌려주신 거 우리 아버지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뭘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하셨어? 피칭이요. 아, 참고로 이건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지 투자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할머니, 예전에 저한테 왜 친구도 없냐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셨죠? 제 친구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네 친구 24 디자이너 오슬기라고 합니다. 제 별명이 반딧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동네 친구 24 개발자 최현수입니다. 내는 헐랭이 별명이요. 반가워요. 이 두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세요. 내가? 첫 번째 담보인 카일 주인 찾으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이거든요.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네컷 만화를 그렸고요. 진짜 잘 그린다. 웹툰과 치킨, 쿠킹은 짱이죠. 저는 그 한정식 집에 있었습니다. 오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담보인 구두 주인에게 세중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세중이 엄마의 추억을 찾아주면서 우리 동네 친구 24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올 일이야? 아, 그 후에 치킨집에 손님 엄청 늘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 가입자와 투자 공모전에서 1등을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아유, 아주 잘 됐네. 할머니, 저 안정되게 도와주시는 게 우리 엄마에 대한 예의라고 하셨죠? 저 안정되려면 멀었어요. 도움도 더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해서 아빠비 다 갚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나 거기 그 가입 좀 해줘봐. 제가 해드릴게요. 박자로 너무 잘 추네. 와, 진짜 미쳤다, 릴제이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냐? 아 진짜 릴제이피 너무 멋있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남자한테 반할 것 같아. 아, 나 진짜 반한 것 같아. 너무 좋아. 난 이미 반했어. 부럽다, 이렇게 잘하냐. 진짜 한 밖에 안 나온다. 와,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멋있어. 진패야! 안나야. 이거. 고마워. 가자. 그거. 아, 빨리 찍어. 윙크. 하나, 둘, 셋. 너 이거 꼭꼭 가지고 다녀? 너도. 난. 이렇게 할 거지롱?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준표 네 영상 완전 터진 거 알아? 그게 왜 내 영상이야? 우리 영상이지. 준표야,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네가 준 기회니까. 뭘 내가 줘? 너가 잘해서 합격한 거지. 아, 좋다. 오디션 합격해서? 아니, 준표 너랑 쭉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쭉? 응, 쭉. 안나, 축하해. 오빠, 고마워요. 깜짝 탑티브 스타 류제이피. 더 축하해.
주에서 100만 넘은 거 알아? 좀 전에 확인하긴 했는데. 스스로 하면서 할 거 다 하는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치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가게 자리 슬슬 알아봐야지. 그래야죠. 복순 씨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할까? 예. 근데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와서 치킨 먹게 하려면. 알았어. 먼저 갈게. 네. 아, 이제야 조금 자리 잡나 싶었는데. 이거 비워주고 또 어딜 자리를 잡나 그래. 아. 1층. 아이고야. 전에 80. 여보. 어. 우리 가게 건물이 팔린다고?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전 동네 친구 24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어떤 손님이 올린 글을 봤어. 영업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그 건물 사서 헐고 재건축한다고 막 나가라고 난리를 쳤다면서? 도대체 누구야? 놀라지 마라. 우리 전에 살던 집주인이다. 뭐? 조사장? 아휴. 걱정하지 마. 그만한 자리 없겠어. 회사님은 좀 어떠셔? 안 좋으셔. 죽도 겨우 두 숟가락 드셨나? 그것도 약 먹어야 돼서 겨우 억지로 드셨어. 야, 진짜 큰일이네. 그러게. 뭘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여사님이 사채업자 돈여사 말고 인간 천만 고문으로 살고 싶다 그랬었잖아. 정석이 때는 그 동네 친구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해드릴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에? 아, 할머니를 위해서 동네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요? 응. 여사님한테 동네 친구들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 할머니도 동네 친구 24 가입하셨으니까 동네 친구 24 오프라인 모임 되겠네요. 재밌겠는데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고. 아,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지. 그런데 손님들이 여사님 아프신 거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순수하게 여사님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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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저희도 이사님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 여기요. 뭐야?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얘. 눈물 날라 그러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장사 더 잘 될 줄 누가 아냐? 고맙다. 간만에 못 풀었더니 너무 상쾌하다, 그치, 자기들아?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 참 좋네. 아,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졌구나. 불만들이 많은가 봐. 어머, 아니야. 송미야. 미사야. 내일 시간이 어때? 웬일로 그런 걸 묻지? 무슨 일일까?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여사님하고 식사나 같이 하자. 여사님이면 사채업자 할머니! 잠깐만. 왜? 무슨 일인데? 왜? 아, 뭘 왜야.
아니 여사님도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고 동네 친구하고 그럼 좋잖아. 그 엄마들도 같이 와. 하늘이 무너져도 갑니다. 다드야. 준표 너무 멋있었어요. 1JP. 에이요. 네? 아, 너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안나 오디션 합격했어. 어머, 야. 아유, 축하한다. 내가 더 고맙지. 아니, 정확히는 준표한테 고마운 거지. 준표가 우리 안나 살렸잖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준표가 뭘 어쨌길래? 에이그.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잘 봐봐. SNS 핫스타 완전. 아, 어참나. 야,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 똑같은 장면에 직진워. 해야 할 네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난 거침없이 꿈을 향해 직진워. 나를 생각하는 엄마 아빠에게 가끔 나도 어리석게 굴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한 자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워. 떠나고 싶어 새로운 세계로 바쁘다는 일상을 해제대로. 이거 요즘 되게 핫한데? 절대로 안 피해. 남도 아, 아세요? 열심히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마음에 아무도 저 이거 봤어요. 담아, 내 마음에 담은 그녀 마음에 잡아. 당연하죠. 당연히 잡아. 당연히. 우리 아들. 아, 진짜요? 잘하네요. 잘하는 거예요? 몰라, 우리 힙합 잘 모르니까. 야, 야 짱이래잖아. 다 아는데 사람들이. 잘하면 진짜 준표 스타 되겠다. 어? 너 이 정도면은 가수로 그냥 팍팍 밀어줘야 돼. 어이, 뭘 밀어요, 밀리기는. 아이고, 아이 엄마한테 욕 많이 먹잖아. 공부 안 하고 힙합 한다고. 아이고,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재고 준비하니까. 아이고. 아이 복수 누나 온대 안 온대요 내일. 아유,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오겠대. 그 집 들어가 본 중개인이 없어서 옛날 콜럼버스가 그 대륙을 발견했을 때처럼 설렌댄다. 직업 정신이 투철하시네 아주. 저는 뭐 내일 행사 때문에 먼저 들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준표 치시면 되는데 인터넷. 예예. 예. 네, 구준표 아빠 안녕히 가세요. 다녀왔습니다. 준표 왔구나. 준표야. 엄마 봤다. 우리 아들 실력 최고던데. 에? 뭘요? 오디션장의 깜짝 스타. 진짜 멋있더라 준표야. 야. 엄마가 동영상 보내줘서 아빠도 봤다. 오이, 멋져 불어! 아빠가 안나한테 한턱 쏠 테니까 내일 오라 그래. 진짜요? 그래. 여기 서기 형 사무실 가서 다 오라 그래. 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어, 저도다. 내일 손님들 많이 오시면 모자랄 수도 있어. 엄마들도 음식 하나씩 키운다 그랬어. 준표 친구들도 올 거고. 아싸! 내일 손님들 맞이하려면 역할 부담이 좀 필요한데. 너 나하고 주방. 네? 둘은 서빙. 네, 그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여보는 여사님 좀 챙겨. 만약 혹시라도 안 좋으면 바로 얘기하고. 그럴게. 우리 아들 준표 뭐 할래? 뭐 하고 싶냐? 힙합 스타. 안내. 안내? 안나 안내해라도. 손님들 다 안내해, 알았어? 네. 내일은 정말 여사님한테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드리자. 네. 네. 내일 뭘 할 건데? 어. 여사님, 내일 집에 손님들 오실 거예요. 무슨 손님? 동네 분들이요. 여사님 동네 친구 만들어드리려고요. 아이고, 됐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사채업자 돈여사로 계속 사실 거예요. 동네 할머니 천만금 되셔야지. 오기는 하겠대? 아이고. 서울 오겠다고 난리예요. 여사님 보고 싶다고.
아이 그러면 내가 나는 뭐를 해야 아이고 가만있어 봐 아이고 참 뭐 하나 했네 정말 아이고 저희가 준비 다 했어요 네, 좀 쉬자 쉬세요 동네 친구를 만들어준다고 아우 이게 얼마만에 파티야 그러게요 어, 언니 왔어? 오, 원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 와 혼자고 누구 사장 언니나 몰라, 뭐 사장님이 먼저 가라고 그러던데? 아, 그랬구나. 어머, 진짜, 어머, 와 있었네. 네. 근데 저 신사부는 누구? 안녕하세요. 어, 세상에 몰라볼 뻔했잖아요. 누구지? 하여튼 그 치킨집 알바 아저씨 아닌가? 코치님. 어머 잘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코치님 오늘 완전 멋있다. 제 변신에 당황들 하셨나요? 살짝. 근데 둘이서 어떻게 같이 오셨을까? 어, 이 도지 진짜 멋있다. 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갈까? 여사님? 손님들 오셨어요. 어, 그래. 나와봐야지. 저 잡으세요. 응, 아니야. 괜찮아. 불고기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와, 불고기 맛있겠다. 유부초밥. 야, 이거 네가 혼자 다 만든 거야?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어, 새우다, 새우. 맛있겠죠? 어머, 이거 아직 사진도 안 찍었는데. 익숙한 대기업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와, 진짜. 잘들 논다. 코치님! 아, 진짜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아, 뭔 일인데? 아,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더 아시겠지? 가라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준표 외삼촌입니다. 아, 제 동생이에요, 여사님. 아유, 처음 인사드리죠? 반가워요. 이쪽은 준표 아빠 운동할 때부터 함께 지냈던 코치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노일남이라고 합니다. 아, 아이고 준표 아빠가 치킨집 하는 거 도와준다고 아주 고생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그냥 아닙니다. 예. 돕긴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안녕하세요. 저 복순 부동산 최복순입니다. 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은실이라고 합니다. 아, 그 이분들이 이 집을 돌집이라고 했던 그분들이구만.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아.
맞아요, 돌집. 여기 돌로 다 지었으니까. 돌이 멋있어요. 여사님 저쪽으로 앉으실까요? 자, 조심하시고. 자, 여사님, 저 이쪽은 그 제 동창이자 준표 친구 영자 엄마 샤론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샤론 오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동규 엄마 지현이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또 저렇게 또 음식도 다 준비해가지고 오셨나 봐. 다 사온 거예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서 와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고, 고맙네. 아유, 이 집에 내 돈 안 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보긴 생전 처음이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두루두루 다 구경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소나무 밑에도 파보시고 그리고 저 지하실 가보셔도 돼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주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 천만금 여사님을 동네 친구 아니지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동네 미소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동네 친구 24 최고령 가입자세요. 자, 이 기분 그대로 뒤로 돌아서 식사하러 가세요. 자,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석이랑 저랑 밤새도록 만든 신메뉴예요. 아이고, 이건 손님 먼저 드세요. 아이고, 저분들 저 시식회다 보다 해갖고 엄청 드셨어. 여사님만 드시면 돼. 드셔보세요. 요걸 찍어 드셔. 맛있네. 맛있어요? 잘했어. 이거 만드느라고 이 사람하고 정숙 씨가 얼마나 고생을 했게요. 너무 아쉽다. 문 닫혔어요? 오늘 영어 만한데요. 일부러 안 가서 멀리서 왔는데. 우리도 시간 내서 왔는데.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할머니 이거 더 드세요. 이거요? 여사님, 석이 이놈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아이, 또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우리 가게 처음 왔을 때 술 진탕 먹고 오버했을 제 얼굴하고 옷에다가 그냥 아우. 그리고 칠 때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입간판 있잖아요. 그 모가지를 그냥 댕강 저게. 아이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 체포해다가 스쿠터 뒤에 태워갖고 제가 이렇게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랬어? 아유, 이 얘기 한 10년은 더 하시겠네. 1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돌에다가 한땀 한땀 적어갖고 내가 대대손손 너 전해지게 할 거야, 인마. 여사님, 이 좋은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발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란가? 복순? 저희 두 사람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만한 남자가 없더라고요. 고마워요. 좋은 소식을 우리 집에서 알려줘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음주 감으로 빠질 수 없겠죠. 많이 그죠?
저기 여기 있잖아요. 미래 스타 두 명이 있습니다. YM 연습생 존나 그리고 루이 제피. 준표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지. 안나 보여드리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 똑같은 장면에 직진워. 해야 할 네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나 거침없이 꿈을 향해 직진워. 나를 생각하는 엄마 아빠에게 가끔 나도 어리석게 굴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자는 자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 떠나고 싶어 새로운 세계로 반복되는 인상은 필체대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마지막 인사드려. 편히 쉬세요, 여사님.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가자.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남겨주고 간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마지막 임무 수행하러 왔어. 임무라니요? 받아. 이게 뭡니까? 천녀사 유언장. 읽어봐. 유언장 구필서. 자네한테 고마운 게 많아. 내 마음에 빚이었던 담벌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사채업자 돈요사를 동네 할머니 천만금으로 만들어주고 이 집에
사람들 웃음소리 들리게 해준 거 고맙네. 자네한테 내 부탁을 하나 할게. 내가 사람들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는데 자네가 나 대신 그 눈물 좀 닦아줘. 배고픈 아이들 치킨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자네랑 속이 맞는 덕분에 고마운 마음으로 편히 누웠네. 이제 제가 뭘 하면 되죠? 이리들 와봐. 어? 뭐야? 와,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진짜 저 금같이 생겼네요. 어? 금 맞아. 사람들 눈물을 맨손으로 닦아줄 수는 없잖아. 천만금 재단을 만들었는데 구필수 자네가 운영자야? 이거 현금화해서 천만금 재단으로 들어갈 거야. 대략 한 천억 정도 돼. 천억이요? 천억. 천억. 똑바로 잘해. 천녀사가 평생을 바친 값이야. 다 맞다. 내 깜빡할 뻔했네. 이건 또 뭡니까? 자네 치킨집 건물 천만금 재단에서 샀어. 애들 치킨 계속 먹이라. 손바뀜 직전에 낙하채느라 웃돈 좀 들었네. 그걸 또 어떻게 하시고.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사나? 맡기신 거야 진짜. 아,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정말. 당신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맡기신 걸 거야. 응? 적어도 당신은 나쁜 데 쓸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 난 시골 나쁜 딴 데 쓸 사람이 아니야. 석이 엄마 같은 사람이 더는
넌 만들어지지 말라고. 뭐 그런 뜻이겠지? 그래. 어려운 사람 돕고 필요한 사람한테 투자하고. 내가 뭘 한다고 투자를 해. 내가 평생 투자해서 성공한 거는 한 개밖에 없다. 뭔데? 뭐? 뭐? 뭘? 뭐? 당신. 아... 투자를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있지.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런 일 찾아볼 거라고 했고요. 네. 근데 무슨 일로? 그런 일 나한테 있어요. 네? 나를 생각하는 엄마 아빠에게 가끔 나도 어리석게 불러. 언니 아들 진짜 잘한다. 완전 프로네 프로. 그래? 그 정도야? 어머. 언니 전화. 맨날 모르는 번호인데? 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저기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 나중에 저희 남편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연락을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아,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뭔데요? YM 엔터테인먼트라는데? YM이요? 거기서 왜요? 준표를 좀 캐스팅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아, 대박.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오디션 보는 애들도 많다던데? 근데 거기서 먼저 계약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 거기 그 정도야? 모르긴 몰라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걸요? 서울대? 그래? 대박이네. 아이고야. 아이고. 이 건물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이게 여사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자, 가시죠. 여사님의 뜻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서민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돈이 서민들 눈물 닦아주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라고 담보 없이 빈곤층한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와. 저는 그 모델이 여사님 뜻과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들은 뭐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예비 사장님들까지 다 그냥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수익보다 공익이 목적인 펀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아, 그거예요. 바로 그거. 첫 번째 투자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 당연하죠. 여기 금은동에도 배달 라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좋은 거를 왜 좋은 동에서만 해요? 예? 아, 내가 이 동네 사장님들 몇 명 물어보니까 다들 있으면 좋겠대.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침 금은동 상권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아, 이걸 소개해 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아, 마침 저기 있네, 저 손님들. 동네 친구라고.
잠시만요. 예, 아저씨. 지금요? 동네 친구 24에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그래. 나는 그게 여사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 아, 할머니 뜻은 아저씨한테 재단을 맡긴 것까지죠.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희 동네 친구 24보다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해 주세요. 야, 이 답답아. 이 답답아. 누가 너희 팟에 투자하냐?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동네 친구 24에 도움받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지? 아이고. 야, 너 언제까지 좋은 동만 할래? 너 한소국까지 슬슬 퍼지기 시작했어. 서울시 전체에 퍼지는 너 이거 시간 문제야, 인마. 그리고 니네 새 깎고 되겠니? 얘 헐렁이가 문제야. 아, 농담, 농담. 지금처럼 광고 없이 앱 확장시키려면 투자 받아야 돼요.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 때문에. 공익성이요? VC 투자를 받게 되면 결국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만금재단의 펀드는 달라야 되잖아요. 동네 친구 24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두레나 푸마씨가 퍼지듯이 마중물로 써달라는 거니까. 오,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아, 근데 너무 매력적인데요? 안 그래요, 대표님? 그러니까 VC진이 투자 때는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대표님이 양보할 차례네요. 이런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할 리 없겠죠, 그쵸, 연수씨? 당연하죠, 그쵸, 세기씨? 아니요. 야, 니네 팀워크 좋아졌다, 나 없는 동안에? 자세한 투자 제안서는 별도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라라 제이 씨. 전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따 저녁에 뵙죠. 자,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개발자 김용현 씨.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계에 생존한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내일의 화성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박수! 박수! 형, 고마워요. 대표자. 철새도 저런 철새가 없다. 철새보단 박쥐에 가깝지. 아! 그래서 그 YM 삐지, 그 뭐냐, 그거, 그 LK, 그런 대형 기획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뭐. 어떡하지? 어머, 이렇게, 아까 그 LK 이사님. 받아. 아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아서 뭐 하게.
여보, 어떡하지? 여보, 우리가 밀어주자. 어? 아, 이런 데서 연락 오는 거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 이거는 케이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팍팍 밀어줘야 되는 거야, 여보. 그렇겠지. 당연하지요, 재수 씨. 에? 그럼 우리 준비가 이제 테레비 나오고 스타트 됐어. 여기는 그냥 팬들로 그냥 완전히 성지가 되는 거지. 야, 진짜 축하한다. 부러워요, 재수 씨. 아, 진짜. 아, 우리 준표가 누구를 닮아서 그런 재수가 있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준표야. 뭐하냐? 콤보야. 준표야. 엄마랑 아빠는 결정했다. 그래. 엄마 아빠는 우리 준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할 거야. 자, 골라. YM, BG, LK 중에 어디? 네가 어디를 골라도 아빠는 팍팍 밀어주기로 했어. 아무래도 안나가가 있는 YM이 마음이 가지? 아니요. 어? 뭐 그럼 어디 그 저 BG? 아니면은 LK? 저 결정했어요. 그래. 엄마, 아빠. 응. 저는요. 공부할래요. 그래. 공부. 어? 어? 뭐? 왜?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왜? 제가 힙합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그때는 그렇게 힙합이 하고 싶었는데 이젠 내 10대의 시한부 시간을 공부에 쏟아 부으려고요. 어? 이제 나가요. 공부할 거예요. 어? 나가요. 그래 빨리. 나가요. 아, 빨리요. 아저씨, 웬마? 저 천만금 재단 투자 받을게요. 어이구,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대신에 저도 천만금 재단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투자? 그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엄마. 저도 돈 있어요. 뭐야? 어? 할머니가 제 방에 두셨더라고요. 아, 여사님이 너한테 선물 주셨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고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치킨도 많이 사주시고 장학금도 내주시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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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사님! 제가 애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아니, 뭐만 하면 아저씨가 다 했대요. 당연하지. 너 엄마 나 안 만났어 봐. 어? 맨날 술 먹고 남의 영업장에다 오바이트를 하고. 안 그래? 야, 아저씨한테 선물할 거 있었는데 그거 안 해줘야겠다. 이놈아, 그런 게 어딨냐. 선물이 뭔데? 내 나라 이놈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가게에다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왜? 바보 죽겠네. 아 선물 드린다니까요. 그래? 아 진짜. 어라 치킨이 땡기네 하셨죠? 안녕하세요. 응? 저는 땡기는 치킨 1호점 AI 직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냐 이거? 예약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네, 저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예약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고객님. 방문 예약 접수 도와드릴게요. 방문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내일 저 한 7시쯤에요. 한 6명? 네, 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박, 이거 뭐냐? 야, 이거 무차 돈다. 예약, 주문 접수, 주차 관리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전화 도우미. 제가 아저씨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관리자 되셨으니까 앞으로 앱으로 확인하세요. 야, 야, 나 이거 노코치님 그만두시면 나 혼자 이 가게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뭔 소리야? 내가 왜 여기를 그만둬? 에? 아, 나 늦은 거 아니지? 오셨네, 2호점 공동 점주님. 옥수 누나가 꼭 코치님하고 같이 2호점 하겠다고 그래서 내 뼈하고 살 깎는 기분으로다가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복순 씨. 땡기는 치킨 2호점 점주님.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응? 필 씨야. 아, 코치님 축하드려요. 그래도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 잘 들어요. 응? 네. 오! 아, 진짜. 어? 언나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나 금방 왔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지연이 매운맛에 푹 빠졌거든. 그래, 가자. 떡볶이는 언제나 질리지. 가자. 미안. 사과는 내가 해야지. 난 최영재라고 해.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번에 사장님 돈 줄래러 왔다가 맛에 반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장님 철학에도 반했습니다. 아이고, 철학은 무슨 철학? 개똥철학, 개똥철학. 아이고, 참. 아, 근데 저희가 재료를 좀 좋은 걸 써서 단가가 높기는 한데요. 그 배달친구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시면은 배달비가 이렇게 안 드니까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네, 잘 부탁드려요. 예. 아, 그러면은 저희가 2호점이 되는 건가요? 아, 2호점은 예약이 됐고요. 3호점! 아, 그래서 성공. 아, 네, 제가 성공해서 화면 좀 소문 많이 낼게요. 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치킨이 땡기네. 아이고, 뭘 드릴까요? 아, 제가 닭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요. 아, 아. 아, 가맹점 때문에 오셨구나. 아, 가맹점 아니고요. 천만금 재단 때문에 오셨구나. 그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예. 아저씨, 여기. 아, 진짜. 예,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정태수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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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 서기하고 같은 집에 사는 구필스라고 합니다. 네. 아이, 자식만 맡겨놓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정 다 아는데요, 뭐. 빨리 나왔으면 기다리면 안 돼? 뭘 기다려? 난 1분도 그 앞에 서 있기 싫어. 하긴 네가 내 맘 알겠냐? 내 누구신가?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 아유, 아니요, 아니요. 강하게 부정하네. 네 입장은 뭐야? 뭐가? 야, 깔맞췄잖아, 둘이. 아,
아,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아, 설마 천만금 펀드 투자 받으려고 왔어? 왜? 뭐 난 투자 받으면 안 되니? 아이, 됐어, 걱정하지 마라. 내 새끼 사람 만들어주신 분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야, 그냥. 야, 아빠 바쁜 사람이야. 바쁠 거야. 아, 일자리만 찾으면.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기 아버님. 예. 저기, 제가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 같이 일하실래요? 아, 제가 사업하던 사람이라서 이 닭 같은 건 튀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아, 예. 시급이 혹시... 땅 꺼지겠네. 나 먼저 천국 가네. 힘드냐? 어? 고생했다. 아. 수고했다. 아저씨. 어? 너 왜 집을 안 가고? 아, 아빠 보내고 왔죠. 아저씨랑 같이 가려고. 어? 어이구, 이거 사람 됐네. 가자. 아, 걸어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가? 이거 타고 가요. 날도 좋은데. 뭘 저걸 같이 타? 아니 뭐 어때요? 2인용인데. 아, 잡았어요, 중심! 날 잡아, 날! 네! 자, 가자! 버려진다는 게 설마 이런 건가요? Look at me, look at you. 빛나게 될까 기적같은
들 수는 없다.